여러분, 억새굿을 찍고 있습니다, 지금. 예.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지금, 여기서 지금 30분 넘게 지금 놀고 있어요. 아,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천천히 쉬면서 갑시다. 자연 앞에 대들면 안 돼. 대들면 큰코 다칩니다. 큰코 다쳐 아주. 한번 산 오르다가 발목 삐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. 큰일 나. 또 혼자 산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아니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, 진짜 안전을 생각하면서 산을 타야 됩니다. 산을 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데, 이거. 내 주위에 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.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, 산을 싫어하더라고. 보통, 낚시 좋아하면 산 좋아하거든요. 근데, 낚시만 좋아하고 산은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 친구 한번 어떻게 꼬셔보려고 그랬지만, 힘드네, 힘들어.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. 한번 느껴보시죠. 낙엽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죽이지 않습니까? 이거 어디서 옵니까, 이 시간에? 자연은 정말 위대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청량리역에서 7시 6분인가 차를 타고 민둥산역에 10시 44분인가 45분에 도착했습니다. 좀 길죠? 근데 그 기차를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편하고 경치가 예술입니다. 타고 오는 내내 그냥 카메라 그냥 찍느냐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
맥주. 맥주. 아, 작은 걸 살걸. 아, 이거 먹고 올라가려면, 어우, 힘들 텐데. 아이씨, 큰일이네. 일단은, 맥주 한캔 먹고 천천히 올라갈게요. 빵도 좀 먹고. 아, 그리고 쓰레기는 진짜 제발 다 가져갑시다. 아, 제발. 인간적으로. 아. 희승이. 급경사로 안 가고 완경사로 가서 힘을 보충한 걸로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. 근데 급경사로 올라갔다가 완경사로 내려오면 지쳐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요. 여기서 지금 30분, 40분째 지금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분들 제가 사진 다 찍어주고 막 합니다.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지금 여기 와, 풍경이 예술입니다. 예술. 한번 보시죠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천천히. 자. 아, 멋있습니다. 멋있어. 하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서 지금 좀만 더 올라가면 여기서 10분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억새꽃이 장관일지 아닐지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여기서 한 3분 5분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. 경치 한번 구경하시죠. 한번 보여드릴까요? 경치 예술입니다. 예술. 지가 이게 강원도의 산입니다. 강원도의 산. 아, 강원도의 힘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보세요. 죽입니다. 죽여. 정말 날씨가 저를 허락했습니다. 허락했어. 아, 최고입니다. 오늘 기분. 맥주도 아, 먹었겠다. 무겁습니다 몸은. 근데 아, 작은 걸로 두 개 살 걸 큰 걸로 하나 먹고 올라오니까 너무 힘드네요. 보십시오 경치. 다행히 오늘 길을 좀 덜 헤맸어요. 긴가민가 했는데 아, 진짜 보십시오. 아,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이거 뭐 제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.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
이거 좀 구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. 제가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지만, 뭐, 딱, 뭐, 요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? 자, 그러면은, 많이 놀았으니까, 올라갈게요. 이게 바로 억새입니다, 억새. 오늘 억새게 운이 좋습니다. 아, 진짜 장관입니다, 장관. 야, 이래서 거의 4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온 보람이 납니다. 저는 민둥산이 허락한 남자입니다. 아, 지난번에 10월 초에 왔을 때 태풍 때문에 초반에는 날씨가 흐렸는데 그 둘째 날은 비박하고 아침에는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. 근데 그때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. 지금 환상입니다. 환상. 아, 정말 운 좋은 남자입니다. 야, 이 억새를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됩니다. 정말 가슴이 멍합니다. 멍해. 자, 이제 그럼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고, 이게 억새라는 걸. 그리고 기차 타고 오시면, 기차 타고 와도 그 민둥산역 전부터 아예 달라요. 스케일이 달라요, 스케일이. 자체가. 예술입니다, 예술. 장관. 정말. 정말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, 오늘.